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떡만둣국입니다. 떡만둣국 직접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반찬은 뭐 김치랑 무생채랑 요거 우엉 이렇게 있고요. 먹어볼까요? 야, 이 만두는 요거 만두 해갖고 요거는 꾸준히 구독해주시는 우리 새싹님자 아프리카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님, 하여튼 녹화로 보고 계시죠? 잘 지내실려나? 생방도 한번 오세요, 여러분. 예. 생방도 한번 오세요, 세상님. 아, 맛있다. 보복남자님 100개 선물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휴, 보복남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항상 잘, 감사합니다. 또 말없이 조용히 보시는 분이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덕분에. 맞다. 생방은 처음 보세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라이브보다는 유튜브가 워낙 강세니까, 그죠? 편집 잘해서 막 그런 영상 많이 보더라고요. 짧게 짧게 올린 거, 그죠? 보복남자님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없다. 아이고, 보복남자님이 112개 선물 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웬일이야? 112개, 1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체험하는 노래. 감사합니다. 보복남자님. 팬가입도 너무 감사한데 또 추가로 이렇게 큰 별풍 너무 감사합니다. 신난다. 깜짝 놀랐어요. 맛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보홍남자님 또, 그래도 방송, 좀, 약간 좀 보시겠나 봐요, 그죠? 오랫동안. 마음 먹고 오셨나 본데. 감사합니다. 보복남자님 333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이구. 333, 너무 감사합니다. 333개를, 별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남자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진짜. 후원이 안 터지는 방송인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김은 옥님 반갑고요. 드세요. 맛있어요 오늘. 오늘은 좀 날씨가 영상인데도 춥더라고 좀.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영상인데도 좀 쌀쌀해서 이제 뜨거운 거. 보복 남자님 그럼 주로 어떤 방송을 보셨길래 먹방 보셨나봐요, 그죠? 먹방 위주로. 유튜브로 보시다 보신 건가? 됐다. 아, 오늘은 너무 맛있네요. 약간 이제 계란을 풀어서 계란탕 느낌도 좀 나고요. 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따뜻하게 맛있네요. 멸치 육수로 해서 좀 이제 뒷맛이 좀 깔끔한? 진한 뭐 육수의 국물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 좀 있잖아요. 왜 그 어묵 국물 같은 그런 좀 깔끔한. 그런 느낌? 너무 맛있네요.
요리 먹방이어서 주로 직접 만들어 먹고 가끔 뭐 주문할 때도 있고 뭐 반조림 제품 있잖아요. 반조리 제품 그런 거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거의 주로 요리를 하죠. 오늘은 먹방 빨리 끝났는데. 상의 좀안 받아 이제. 성형 관련된 얘기는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제도 한번 질문 받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궁금하시면 유튜브 구독, 김덕순. 순정 만화 같은 농담이고. 당근님, 티나지 않아, 이거. 저거 티나지 않아, 이거. 무생채도 만든 지 조금 됐는데, 괜찮은데? 좀, 많이 좀, 뭐랄까. 숨이 죽어서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괜찮네, 무생채도.
거의 다 먹었네요. 육수로 사용한 멸치도 먹으니까 고소하니 맛있네. 무생채까지 해서 맛있네요. 떡향 나면서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보봉 남자님 오늘은 떡만둣국 너무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보홍 남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